안녕하세요. 겜도TV 엘리입니다. 가디언 테일즈가 6월 마지막 업데이트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. 보스러쉬 속성으로 유추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변의 메이드 에이미는 화속성으로 그것도 전사로 등장했습니다. 무속성일 거란 일부의 예상을 깨고 화속 전사로 등장했습니다. 주무기는 한송검, 파티 버프는 치명타 확률 플러스 40%입니다. 일반 공격, 해변의 분노, 경로는 도끼를 휘둘러 적에게 근접 피해를 주고 타격 적중 시 광폭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추가 스킬 광폭화는 분노를 터뜨려 4초 동안 광폭화 상태에 돌입하는 스킬로 광폭화 상태에서는 공격 속도가 25% 증가합니다. 전용 무기 파라슈 착용 시 광폭화 지속 시간이 2초 더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20% 증가, 경로로 준 피해의 15%만큼 자신의 체력을 회복합니다. 즉 광폭화 상태에서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모두 상승하고 흡혈 능력까지 생기는 셈이네요. 광폭화 쿨타임이 궁금해집니다. 연계기 단격은 대상을 난도질하여 초당 공격력의 370%만큼 근접 피해를 줍니다. 오성 개방 특수 능력 분노 조절은 광폭화 상태가 아닐 때 받는 피해량이 25% 감소하고 광폭화 상태일 때 잃은 체력에 비례해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최대 50%까지 증가합니다. 체력이 40%일 때 최대 피해 증가량이 적용된다고 하네요. 이제까지 없던 방식의 특수 능력인지라 정확히 광폭화 상태의 효율이 얼마나 달라지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일단 광폭화를 켜고 나면 지속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공방 능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로 보입니다. 함께 진행되는 픽업은 에이미, 신틸라, 녹시아, 아라입니다. 헤카테의 전용 무기 협상가가 추가됐습니다. 헤카테 전용 옵션으로 저격의 대가, 즉 평타 적중 시 폭발을 일으켜 초당 공격력의 40%만큼 추가 원거리 피해를 줍니다. 3초 동안 피해를 입지 않으면 돌입하는 오성 개방 특수 능력, 신중한 사격 상태인 경우 치명타 배율이 50% 증가합니다. 적에게 공격받지 않는 저격 상태의 헤카테의 딜량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능력이네요. 원정대 4지역 광기의 사막이 추가됩니다. 4지역은 최후의 용사 후보생 등급 달성 시 오픈됩니다. 이곳에서는 네 번째 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주얼 노벨 사화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신규 씨앗으로 고대의 황금 씨앗이 추가되고 이를 농장에 심어 황금 꽃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유물 상점에 황금 꽃잎으로 구매 가능한 신규 상품 일종이 추가됩니다. 4지역이 등장함과 동시에 원정대 3지역 난이도가 완화됩니다. 3지역의 전체적인 몬스터 레벨이 하향되고 특히 이번에는 최종 시험장 역시 하향됩니다. 팀 데스매치에 게임 진행을 방해한 플레이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. 신고는 기본 모드와 거점 모드에서 가능하고 하루에 3회 1회당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허위 신고 등 신고를 악용한 정황이 발견되면 팀 데스매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네요. 또한 불성실 플레이 및 신고가 누적되면 일정 시간 동안 팀 데스매치의 이용이 정지되며 누적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지 시간도 증가한다고 합니다. 원정대 및 세계 탐험 콘텐츠에 2배 이벤트 부스트가 적용됩니다. 발렌시아의 일본어 음성이 추가됩니다. 시아의 영문 음성이 추가됩니다. 소환에서 서명 연출을 건너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. 일반 아레나와 친선전에 기권 기능이 추가됩니다. 불법 프로그램 차단 자동화 기능이 추가됩니다. 카마존랜드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. 협동전 모드가 변경되며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. 신규 컬렉션 2종이 추가됩니다. 돌려라 빙고보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. 길드레이드 여름바다의 축제가 진행됩니다. 운석 발굴 작전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. 영웅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. 장비 코스튬 로테이션이 변경됩니다. 지금까지 겜도TV 일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